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잉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이야기를 계속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 한나라의 행정구역이었던 13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요.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충 너무 대충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야기가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중국의 대륙의 그 한나라의 13주 행성구역입니다. 세어 보면 13개예요. 이제 서량이 보이시죠? 서량이 그 동탁이 있던 그런 위치입니다. 서량으로부터 동탁이 왔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쪽에 마초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주는 나중에 유비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죠. 굉장히 큽니다. 지도로 보면은. 그리고 옹주 사주가 있는데 요게 중국으로 치면 중원이에요. 중원. 한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죠. 락양하고 장안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형주가 정말 쪽과 오에 부딪히게 되는 정말 제일 핫한 플레이스인데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형주 공방전이 정말 삼국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가 오나라가 있던 곳입니다. 양주의 제일 끝에 건업이라는 오나라의 수도가 있었는데요. 여기 양주의 끝이 바로 일본이 쳐들어왔던 난징이 있던 곳이에요. 난징 대학살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이제 오나라의 지역에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예주, 서주, 연주 이렇게 있죠. 서주는 도겸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청주가 나중에 조조가 지배하는 곳이죠. 조조는 청주병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에 있는 병사들을 완전 끌어다 모아가지고 원소와의 싸움에 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소가 병주, 기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유주는 전에 설명해드렸지만 장비, 공손찬, 유비 이렇게 태어난 도시죠. 그래서 유주를 공손찬이 먹었습니다. 공손찬이 먹었었는데 병주기주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원소에게 나중에 유주를 뺏기게 되죠. 아무튼 유주, 병주기주 이런 식으로 원소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연주, 청주를 기반으로 조조가 나중에 원소를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오나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나라 송권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말해드릴 건데요. 송권은 182년생입니다. 유비가 61년생이고 조조가 55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유비와는 21살 차이, 조조와는 27살 차이입니다. 거의 아들뻘이죠. 아들뻘. 그러니까 약간 좀 처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빠들에게는 오를 좋아하시는 오빠들 오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 삼국지에도 비중이 적어요. 송권의 비중이. 그렇지만 어쨌든 삼국의 하나였던 오를 만든 수성의 달인 송권을 말해드리면 계속 말해드리면 호한의 양주의 오군의 부추년 출생입니다. 오나라의 군주고 황건적의 난이 184년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82년도 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삼국지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이 송권이 다 겪고 있었다. 송권은 끝까지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비중은 약간 작은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양쯔강 남쪽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수성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요 오나라가 굉장히 호족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을 다스린다고 송권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분도 황제로 사망합니다. 황제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그 조조로부터 오왕을 자기를 받고 나중에는 황제로 칭하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총명하기로 유명했었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면 이 후계자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아버지가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손견입니다. 손견. 이게 이분이 손견이 삼국지 초반부에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동탁 그 단동탁 연합군에서 굉장히 선봉을 맡아가지고 앞에 소설을 읽게 되면 정말 이분에게 푹 빠질 수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잔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견이 이제 옥새를 얻어가지고 오래다가 형조에서 육포의 기습으로 형조를 다스리고 있던 육포의 기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손권의 형이었던 손책이 뒤를 잇게 되지만 이 손책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향년 25세의 나이로 이르게 사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손책이 오해 기반을 굉장히 많이 닦아놨죠. 그래서 죽을 때 손권에게 아내 일은 장수에게 맡기고 밖에 일은 주유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이제 손책의 별명이 소패왕이었는데요. 이 강동 지방이 항우가 전국시대 때 항우가 거병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우의 별명이 패왕이었거든요. 패왕이 뜻이 으뜸 패에 왕왕자니까 황제라고 제후들 중에서 으뜸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황제라고 불린 거죠. 황제 항우, 패왕 항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사망하면서 자기의 동생이 손권에게 이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견, 손책, 손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오나라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이 차이가, 유비와 조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조 그 관우 얘기하면서 제가 관우를 너무 좋아했다. 그런데 그 화웅을 동탁의 장수였던 화웅을 죽인 관우를 보고 조조가 반했죠. 알량과 문추는 조조에게 들어와서 관우가 죽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정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나라 손권하면 정말 이 촉바들에게는 촉을 사랑하는 바들 촉바들에게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게요. 유비의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나중에 이 적벽대전과 그런 얘기를 해드릴 때 전투시인 요거를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따로. 근데 이제 거기에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원래 형조가 사실 손권의 유표의 땅이었죠. 유표. 근데 이 손권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형조에서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주 땅에 계속 미련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인 곳이기도 했고 이 형주를 차지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양 그 다음에 장안 쪽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중원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주가 굉장히 손권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제갈량의 기지로 형주를 빼앗게 되죠. 아무튼 제갈량이 형주를 유비의 손에 넣어주는데 그거를 이제 관우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 이 손권이 여몽을 시켜가지고 형주를 차가지고 결국 관우를 죽게 합니다.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아무튼 이 중원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손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제갈량의 입장에서는 이 형주가 있어야지 천하 삼분지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촉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손권이 배신을 때리고 가져가게 됩니다. 손권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촉바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손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손권 또 왜 이랬는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과 말을 헷갈리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삼국지 넷째 길이 얻어가시라고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